상대방이 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그걸 들어주고 또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미련 안 떨고 순리에 맞추려고만 노력해. 고마워서 닭 한 마리 푹 구워서 드리려고. 나도 보답은 해야지. 너 나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씨암탉 한 마리 잡았어. 이게 감동의 물결이 파도를 이룬다. 호흡한 건지 알 길이 없네.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맛은 내 삶의 맛이야. 고마워. 아우 아깝다. 편지죠. 이거 시중에서 지금 한 다발에 뭐 4천 원씩 팔더래. 예. 손 한 대가 코 푸는 겨. 손 한 대가 코 푸는 거요? 그래. 이거 돼지조도 되고, 염소조도 되고. 돼지도 먹어? 아이고 참. 안 줘서 못 먹어. 그? 평소와 달리 열심히 열무를 수확하는 남편. 공짜엔 장사가 없다는 말이 그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담고. 이거 무는 썰어서. 근데 여기는 이웃만 잘 넣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노숙자가 웬 말이야? 여기 와서 이런 거나 거들어주고 해봐. 밥 줘, 돈 줘, 다 하나 넘어갈. 각박한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후한 인심이 트럭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부부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우스로 향한다. 열무를 얻게 되고 아내에겐 자연스레 오늘 할 일이 정해졌다. 가져온 열무를 다듬으려면 하루 종일 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열무 다듬는데 남편도 붙잡아둘 심산이다. 그런데 아내의 속셈을 눈치챈 남편. 잠시 아내가 전화를 받는 사이 급하게 하우스를 빠져나간다. 또다시 문득 해야 할 일이 생각난 모양이다. 이유는 아주 잘 갖다 붙여. 하도 이유를 잘 갖다 붙이니까 마르다 보면은 내가 딸려. 말빨이 딸려갖고 못 해봐. 아내를 두고 대현 씨가 향한 곳은 집 근처 뒷산. 오랜만에 온 산길이어서인지 돌멩이 하나, 나뭇가지 하나 모두 반가운 기색이다. 여기에 돼지가 내려와갖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 온 자리 아니야? 여기가 쑥대밭 아주 아작을래야. 인적 없는 산에 귀한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대현 씨. 그가 도착한 곳은 장례삼밭이다. 10년 전 장례삼 농사를 하고 싶어 2천만 원이란 큰 돈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장례삼으로 얻은 수익은 100만 원. 그런데 지금 그는 심지어 종자를 심은 곳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있어도 못 찾겠다. 여기가 장례삼 밭인데 내가 한 8년, 10년 정도 됐네. 10년 넘었는가 보다. 진짜 장례삼을 갖다 심어놨는데 야들이 골 때리는 게 한 마리 이렇게 심어놓잖아? 심어놓으면 나왔다가 다음에 안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나오고 지 맘대로요. 종자를 심어놓고 몇 번 찾지를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 몸에도 좋고 또 집에 뭐 뭔 일 누구한테 선물할 일 있으면 한 뿌리씩 해서 선물도 하고 수첩에 적어서 모처럼 생각이나 산밭을 찾았는데 허탕이 되어버렸다. 아무래도 삼 이파리가 보이는 봄이 돼서야 다시 찾아와야 할 것 같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온 대현 씨.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예상 밖의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다. 뭐 주신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저기 쌈밥통 뚜껑인데 지난번에 갔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 주워 가는 게. 아, 걔들 줄 쌈밥통이요? 어. 그럼 장례삼은 못 캐고 아이 봄에 캐면 되지. 봄에 싹 나왔을 때 캐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고. 오늘 얻은 소식이 쌈밥 뚜껑이네요. 아이 뚜껑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늘 함께 있는데 다 내 안에 있잖아 모든 것.
도사님 같은 말을 남기고 대현 씨가 집으로 돌아간다. 밤에 없어. 밤만 찾아봐도? 관리를 잘했어야지. 관리가 아니라 이 사람아, 장례사무소 누가 관리를이야. 남편이 산밭에 다녀온 걸 알고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 갖고야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어갖고 되는겨 그게? 아니 산삼을 누가 갖고 이 사람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라도 보고 자풀이 많이 남은 자풀 속에서 올라리. 좀 건져내기도 하고 그러더만은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고. 에이 잔소리 어찌하냐. 산골 마을에서 그런 거 아니면은 응? 뭘로 돈을 먹고 살겠어. 그런 걸로 신경 써서 돈을 한 푼이라도 만들어서 해먹고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뱀이나 뭐 이런 것 갖고 앉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거요. 뭐 잠자는 거래야 그게. 근데 잠을 자는지 어쩌는지 하나도 없는 건지. 지금 심어놓은 지가 언젠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자? 맨날? 아니 맨날 잔다. 아내의 잔소리에 대현 씨의 당당한 기세가 쏙 들어갔다. 아내에게 체면이 서지 않던 그날 오후 대현 씨에게 반가운 연락이 찾아왔다. 지인에게서 자신의 소유지에 있는 나무들을 처리해달란 부탁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주인이 경매받아 입찰을 봐서 샀는데 주유소를 다시 하려니까 이 잡목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는가 봐. 평지라 나무 실기도 좋고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좋지. 이런 데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거저 먹기지 말하자면. 차로 한 시간을 달려 이곳을 찾은 대현 씨. 마을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산속에서 죽은 나무를 찾는 일보단 훨씬 수월한 데다 양 또한 꽤 많으니 기분이 흡족할 수밖에 없다. 이제 힘들다 노동이다 이렇게 하면 짜증나보라니까 이걸로 인해서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봐. 입가에 미소가 머물지. 이 땔감으로 인해 찾아올 훈훈한 밤을 생각하니 기운이 절로 나는 대현 씨다. 보름 정도는 잡혀. 이제 나무 걱정 안 했잖아. 갖고 오시면 사모님 좋아하시네. 아유 당근이지 그래. 보기에 힘들어가는 거지. 트럭 가득 채워진 땔감을 보고 놀랄 아내의 반응을 기대하며 서둘러 출발하는 남편. 지나간 일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이 나는지 가는 동안 내내 노래를 흥얼거린다. 잠시 후 곧장 집으로 향할 줄 알았던 대현 씨가 잠시 차를 멈췄다. 오랜만에 시내로 나온 터라 아내에게 만두를 사주기로 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예. 만두하고 식빵 준비했지? 고기만두, 네. 손만두로, 네. 왕만두 말고 네. 그걸로 1인분만 사주세요. 부자.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먹을 요량이면서 양은 딱 1인분. 많이 가져가면 귀한 줄을 몰라. 어? 진짜 아니야. 감질나게 가져가야지. 고마운 걸 알지. 배불러봐. 아무 소용이 없어. 조금만 사주세요. 배를 채우는 것보단 마음을 채우는 게 더 낫다는 그의 생각이다. 어느새 마을로 들어온 대현 씨. 마을 어귀에서 아내를 발견했다. 나무 많이 해왔네. 많이 해오기 뭘 많이 해와. 그래도 이런 거는 며칠은 떼갔는데. 한 보름은 떼갔어. 보름 떼는 거야? 넘가지만. 역시 그의 예상대로 아내의 목소리가 나긋해졌다. 근데 이게 뭐요? 톱밥이죠. 이 저기 톱밥이 제대로 좀 따뜻하게 입고야 돼. 아이고 땀나면 못 펴. 더우면 못 펴.
엉덩이 좀 털어야 쓰겠어. 내리고서. 응. 아내를 만나자마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남편. 집으로 돌아와 다시 비장의 선물을 꺼내들었다. 야. 뭐야 이게? 만두요. 하지만 깜짝 선물을 받고도 아내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은데. 이렇게 해서 얼마 받아? 얼마 받고 그게 중요하?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어? 나 먹으라고 사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냐고 왜 물어? 원래 이런 거 잘 안 사갖고 댕기는데. 이 사람 뭔 소리 아니죠 저렇게. 영양가치 없는 소리 막 골라서야 이러. 오랜만에 선물이라 타박이 먼저 나온 아내다. 6개월이 넘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수첩에 적어놨어? 그래. 몇 월 며칠이요? 3월 달에 다 왔어. 3월 달에. 야, 이 사람아. 꿈에 떠가다 먹는 거야, 나. 감미롭잖아, 이 사람아. 아내는 결국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선물을 즐겼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깐. 다음 날 아침부터 또다시 대현 씨네 집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늘 나 거기 워크숍에 가야 되잖아. 찾아 줘야 돼. 버스 타고 오늘.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 거기를. 아니 그 가면 그럼 가네 삐러? 아니 오늘 아니면 못 타? 추워진다잖아. 추워지는 거는 옛날부터 추워졌지 뭔. 마을 일로 오늘 대전에 다녀와야 하는 아내. 그런데 남편이 감수학을 하겠다며 그녀를 홀로 보내려는 것이다. 아이 좀 찾아주지. 아유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그 하루 와. 그 내가 거울 가야 돼. 남편을 곱지 않은 눈길로 보는 아내. 그동안 감수학을 하라고 잔소리를 퍼부어도 콧등으로도 듣지 않던 남편인데 하필 오늘 왜 마음이 동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잘갔다 엄마. 알았어. 이따 전화하고. 여. 개똥치했어. 알았어. 결국 홀로 집을 나선 아내. 마을에서 대전까지 가려면 버스를 세 번 갈아타야 한다. 갈 길을 생각하니 남편에게 더 섭섭하기만 하다. 아내를 보내고 감을 따놓겠다 약속한 대현 씨. 그런데 TV에서 동물들이 나오자 자리를 뜰 생각을 안는다. 이것도 좋아하세요? 동물 나오니까? 동물 나오는 거 다 좋아하죠. 영화가 끝난 후에 감을 따기로 마음을 바꿔먹은 모양인데 결국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날 오후 일을 모두 마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을 나온 내내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던 그녀. 오자마자 집 뒤편 감나무로 향하는데. 현대아빠! 역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개들 때문에 난장판이 된 마당도 전혀 치우지 않은 상황. 직접 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청소를 하는 동안 속에선 점점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개들도 키우려면 깔끔하게 좀 해놓고 여부 내놔도 누가 와서 보면 생전 치우도 않고 사는 집 같아. 오늘은 남편 따라 미운 집만 더 골라서 하는 개들이다. 이것도 신발 한 짝이 없다고. 어디로 물어갔는지 신발이 지금 한 짝씩 물에다가 어디다 놓고 다 뜯어놓고 막 그래갖고. 선태아빠! 선태아빠! 빨리 나와 빨리. 아내의 갑작스런 귀가에 대현 씨가 잠에서 번쩍 깼다. 아이고 신발 물어날려고 뭐 물어다가. 저 개똥 좀 보고 저 신발이랑 좀 봐봐 좀. 개 좀 어떻게 좀 하라니까. 응? 좀 치우라고 좀 개들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하라고. 평소와는 달리 작아질 대로 작아진 대현 씨의 목소리.
언제나 자신감 하나는 하늘을 찌르던 그인데 아내의 심기가 다른 때보다 훨씬 불편한 걸 눈치챈 듯하다. 아내의 마음을 풀어줄 요량으로 늦었지만 감나무 수확에 나서고 어떻게든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기에 지금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엉뚱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뱀을 꺼내드는 대현 씨. 네, 뱀을 왜 꺼내시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 식구한테 보여주고서 야, 그거 좀 친해지려고. 친해지려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강력한 술을 쓴 것인데. 여보. 야, 봐봐. 야, 이씨. 갖고 나가 빨리. 아, 구경 좀 하라고. 빨리 갖고 가. 떨어져. 빨리 갖고 나가, 얼른. 그 한번 구경하는데 그렇게. 좀 친해지라. 어디로 갖고 들어와. 빨리 나가, 얼른. 친해지라고. 빨리 얼른 갖고 나가. 엄마? 얘가 있잖아, 여기 오니까 되게 나가라고. 활발하고 좋네. 나가라고, 빨리. 알았어, 이 사람아. 성질나면 뭐가지 다 걸어줄 거 같아. 얼른 갖고 가, 빨리. 가자. 아니, 이 예쁜 모습이 그래. 그렇게도 싫어? 예쁘긴 해. 예뻐. 남편의 돌발 행동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내.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자 대현 씨도 풀이 죽었다. 식구도 좋아하고 하면 훨씬 더 좋잖냐?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야. 나는 시간 지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응?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 아내가 그토록 화를 낸 건 단순히 뱀이 징그러워서가 아니다. 뱀이 얼어 죽으니까 방에다가 좀 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거요.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렇게 민박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들여놔라 이렇게 했던 것이 뭐 봄이 돼도 꺼내놓을 정도 모르고 그냥 그 방이 완전히 그 동물들 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민박 손님을 못 받는 거지. 민박 손님이 꽤 많거든. 그런 걸로 치면은 그거는 이제 손해긴 손해지. 살림은 신경 쓰지 않고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남편. 자신의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화만 내는 아내. 밤이 깊어갈수록 부부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간다. 다음 날이 밝았지만 부부의 집에선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결국 아내와의 냉전을 마치고 싶은 대현 씨가 큰 결심을 한다. 이거 아니. 아씨. 어쩐지 대현 씨를 슬슬 피하는 강아지들. 차 밑에서 강아지와 씨름을 벌이는데. 아이고 왜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지. 그는 지인에게 강아지 암컷 한 마리를 분양해 주기로 했다. 사랑해도 뭐 다 키울 수는 없으니까 가는 놈이 있어야지 또 생기는 놈도 있고 그렇지. 한 마리라도 떠나보내 아내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참을 매갖고서 되게 컸지? 큼지가 잘 좀 키워. 고마워. 알았어. 아이고. 참을 매갖고서 무작위 약발로 목살이 해놔. 3일 동안은 깨갱거릴 거네. 고마워. 잘 키울게. 환장하자. 강아지를 새 주인에게 넘겨준 대현 씨.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다. 내가 들어줘. 그의 큰 결심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개집을 준비하는데 아내의 바람대로 개들을 묶어 키워볼 참이다. 아니 근데 개집이 특이하네요. 왜? 이글루. 이글루예요? 어.
이렇게 놓으면은 그렇지. 이게 방향을 또 잘 잡아야 돼요. 열쳐. 하나 있어. 밥 줄 아들이야. 이거 밥. 좋지. 조금 있으면 배달 다 해줘. 응? 상대방이 원하면 내가 상대방의 그걸 들어주고 또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또 내가 들어주고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미련 안 떨고 순리에 맞추려고만 노력해. 일로 와. 대현 씨가 바라는 행복은 자신도 동물도 그리고 아내도 모두 조화롭게 웃을 수 있는 삶이다. 쟤 왜 이렇게 깨갱거리는 거야? 아니, 지 맘대로 뛰어돌아다니다가 붙잡아 멜라니까 깨갱거리는 건 당연하지. 일로 와, 괜찮아. 그래도 정동개들을 손수 묶으려니 기분이 착잡한 대현 씨.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들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라고 있다. 딴 하지 뭘 어때요. 가슴 아프지. 옳죠, 좋죠. 그렇지. 오늘부터는 가요 끝. 전날까지 화가 잔뜩 났던 아내는 어느새 마음이 풀어져 있다. 자유 분방한 게 뛰어댕기다가 못 깨진 게 지금 환장하고 있지. 밥 갖다 줘. 지금은 때려주고도 안 먹어. 안 먹어? 한참 생각을 하잖아. 이게 뭔 일이냐. 어? 내가 과거에 이렇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가다가 그의 말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녀석들이다. 춥잖아. 어이구. 들어가. 이대로 들어가서 편하겠어? 야, 들어가. 거기서 쉬어. 잘못 껐어. 아이고, 저거 봐. 이거 과정이다. 추운 겨울을 맞은 후에야 녀석들은 따뜻한 집이 생겼음을 이해할 것 같다. 남편이 개들을 달래는 동안 아내가 서둘러 장을 보고 왔다. 고마워서 닭 한 마리 푹 구워서 드리려고. 나도 보답은 해야지. 자식처럼 아끼는 개들을 묶어놓고 정 많은 남편이 속상해할 건 분명한 일. 이 모두가 자신을 위한 일이니 고맙기도 하고 남편이 힘들어할까 걱정도 된다. 비록 한 끼 식사지만 그 속엔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아내의 사랑이 가득하다. 생각지도 못한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대현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내가 또 나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씨암탉 한 마리 잡았어. 이게 감동의 물결이 파도를 이룬다. 이거 국물 한번 떠서 먹어봐. 아내의 애정을 느끼고 금세 기분이 좋아진 대현 씨. 사랑이 가득 담긴 씨암탉 한 마리. 아, 그 맛은 너무나 기가 막혀. 먹는지 호흡하는 건지 알 길이 없네.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맛은 내 삶의 맛이야. 고마워. 고마워? 맛있다. 끊임없는 실랑이 끝에 평화를 찾은 두 사람. 집안엔 다시 훈훈한 부부의 정이 가득하다. 인생이라는 게 똑같은 조각이 아니라 다른 조각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꾸미는 게 인생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이해를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